사실 내가 지금 딱 공연 도중에 보니까 이빨 세 다구가 빠진 사람들이 겁나게 많네. 이 이빨 세 다구 빠진 사람들은 혹시 아가씨가 있거든, 혹시 후레비가 있으면, 혹시 꼭 이리 처녀들 있잖아, 처녀들이 이 후렴씨나 이 그분들은 이빨 세 다구가 이렇게 딱 빠졌는가 안 빠졌는가 잘 보고 이 확인하고 시집을 가고 다시 이제 같이 이렇게 또 만나도 만나야 돼. 왜 내가 그 이야기를 다 해줄게. 이빨 빠진 사람 보니까 내 생각이 나네. 우리 삼촌이 사실요 나이가 쉬운 여섯 살 먹었네. 근데 아까 젊었을 때 맨 술만 퍼먹고 어디 가서 맨 여자만 밝히고 그러더니 결국은 돈이 하나도 없어갖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겁나게 뭐라 그랬거든. 그래갖고 이제 딱 서울에 한양 올라가더니 어디 직장 생활한다면서 명절날 있잖아요. 딱 이제 내 머리면 추석 때잖아. 추석 때쯤 돼가지고 사학실 하나 데리고 왔어라.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해요? 돈은 하나도 없지. 허수르면 시골에다가 이제 판잣집을 하나 딱 마련을 해줬네. 초가집을. 그런데 우리 삼촌이 직업이 이제 목수였거든. 자신 있다고 이제 판잣댁에나 딱 갔다가 비가 새니까 또닥또닥 하더니 갑자기 그냥 그러면 이제 미끄러져갖고 못이 튀겨가지고 이빨 세 다구가 하나 빠져버렸네. 그래갖고 이제 딱 너는 언제 이제 어떻게 이세를 하나 만들래. 그러니까 딱 이제 들판에 나가고 집에 아무도 없는데 나도 이제 친구들 만나러 갔거든. 갑자기 이제 가만히 있었는데 뭔 소리가 막 요란하게 나오고 그러더니 아이고 매나 죽겠네, 아이고 아이고 나 죽겠네, 아이고 죽겠네 막 그래라. 그다음에 우리 또 삼촌이 숙모를 두드러 팬다냐 술 퍼먹고 왔고. 그래갖고 내가 이제 문구녕으로 침발려갖고 이렇게 굴아봤지. 그랬더니요 둘이 이제 이렇게 탁 붙어갖고 아이고 죽겠네 하더라고. 그 내가 이제 어떻게 해요, 큰일 났잖아. 방문을 이렇게 열어봤더니 아이고 우리 삼촌 이빨 세다구에 우리 숙모 젖꼭지가 낑겨버려갖고 아이고 매 죽겠네, 아이고 죽겠네 그러네.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앰뷸런스 불러갖고 어디 가기도 어려갖고 이제 딱 이제 119가 왔네. 근데 이제 둘이 붙어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차에다 실수도 골치 아프도 마이. 이제 둘이 이제 딱 박자를 맞추는데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하고 이제 실었네. 실어갖고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. 아이고 그나저나 어떻게 할까요, 젖꼭지를 자를까요,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. 그러니까 어디 젖꼭지는 자를 수가 없잖아. 그래갖고 결국 우리 삼촌 이빨 세다고 두 개 더 뺐다니까. 그래갖고 젖꼭지가 나오다니까.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확인을, 이런 좋은 이야기 하면 박수도 한번 치고 그러는 거예요.